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이 녹록지는 않았는데요. 목표가 도달 종목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두 종목이나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광우 전문가의 CI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말 즈음에 추천이 돼서요. 한 2주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수익을 냈는데 매각 이슈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종목 매수가가 14,000원대였고요. 목표 주가 18,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주 만에 30% 넘는 수익권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CIS 아직까지 모멘텀 살아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광우 전문가의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우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어둡지만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눈도장을 찍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상당히 좋지만은 윗꼬리가 크게 연출됐습니다.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했고요. 이 종목에 둘러싸여 있는 내용들, 물론 이제 시장의 이슈가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주가적으로 했을 때는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좀 나온 상태라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시점은 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길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주중 동안에는 18,000원 선이 다시 도달한다라면은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18,000원 선에서 추가적으로 매물대 돌파가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의 물량은 또 들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둘러싸여 있는 이슈들 반복적으로 회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차익 실현을 하되 일부의 물량들은 들고 가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18,000원 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면은 다음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IS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만 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단기간 내에 시장들이 큰 수익 내셨을 텐데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이 시간에 바로 추천이 된 종목이에요. 윤겸 전문가의 추천이 바로 목표가에 도달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라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어제 종가가 24,000원입니다. 이때 사셨던 분들도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가량의 수익률, 현재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약 10% 정도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겸 전문가 만나보고요.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종목이 강합니다.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향후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아, 네. 제가 어제 3시 한 15분경, 이제 장 마감 전에, 이제 저가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20% 가까이 수익을 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또 방송 보시고 좀 진입을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길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좋은 호재가 또 퓨런티에 또 들렸습니다. 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는 그런 그 뉴스하고 함께 국토교통부하고 또 서울시 현대자동차하고 또 이제 강남에서 자율주행차 시행 시연하는 그런 또 소식이 또 겹쳐지면서 오늘 또 상승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예상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오늘 밤 그 미 증시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쉽게도 이제 국내 코스피가 2600선이 또 무너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겨서 좀 안타까운데요. 특히 오늘 저녁에 그 미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국내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참 그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저 미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 전반적인 의견과 시황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이제 올라왔다가 윗꼬리 되고 좀 내려왔는데 월요일 경 같은 경우 이제 미 증시 그 지수 발표에 따라서 좀 눌림목이 한번 또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눌림목을 이제 지나서 다음 목표치로는 저는 한 3만 원 선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테슬라의 지금 이제 삼성전기를 통해서 퓨렌티오가 이제 모듈 카메라 자동차의 그 예를 들어 그 저 테슬라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8개의 카메라 센서가 들어간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5조 원대 삼성전기가 또 계약을 했고 또 자율주행차 시대도 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 화요일장만 잠깐 이제 눌림목이 오거나 이제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넘겨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개선되면 이 퓨런티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재무 비율이 탄탄합니다. 부채는 없고 유동 비율은 상당히 높은 이상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앞으로 실적과 이제 납품 테슬라 같이 삼성전기고 진행하는 부분만 더 매출이 개선되고 올라간다면은 3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올려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종목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렵지만 종목을 콕콕 잘 짚어내면은 또 그 가운데서 수익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토마토 투자클럽의 전문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스트 찬스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왕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지난 시간 추천주 성광밴드 한 주의 흐름 어땠나요? 예, 성광밴드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이제 LNG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참 크죠. 수주를 많이 하면서 발주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2년간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적자 나던 회사가 금년부터 좋아지거든요. 저는 금년에 좋아지는 걸 보고 지금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성광밴드 2020년, 2021년도의 실적 가지고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니고 올 한 해 1분기 실적을 보고 추천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음새 전문 제조 쪽 관련해서는 동사 또는 태광이 대장주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주가는 물론 뭐 연중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목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뭐 5% 3% 정도 우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3% 5% 가지고 조금 애게 그리다가 10% 20%씩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 나면 감사하게 챙기면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EU에서의 러시아 제재 이 가스 도입을 감축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유가도 지금 120불이 넘어갔고 LNG 가스도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당연히 가격 상승이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동사는 이제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뭐 11,200원 정도 올랐거든요. 11,200원의 고점을 딱 찍자마자 21선 아래 챙기면서 좀 물량이 좀 소화됐는데 저는 뭐 1200원 밑으로 아주 적극 맺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좀 뭐 96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드렸는데 그게 60수급선이거든요. 아래쪽 9500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자리와 21선의 가격 괴리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익 실현 매물 나오거든요.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이탈해도 적극 매수 관점이 목표가 13000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성광밴드 리뷰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 가져오셨죠? 어떤 기업을 알아볼까요? 네, 성광밴드가 한 3000억대 시총이라면 오늘 나가는 종목은 덩치가 조금 크거든요. 3조가 넘는 방산과의 기업인데 하나 시스템입니다. 방산 상당히 핫합니다. 한 종목쯤은 담고 싶은데 또 한국항공우주처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부담스러우시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하나 시스템 현재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이 종목의 방산 산업 메리트는 어떤지도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 앵커님이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잘 달리는 말은 한국항공우주가 최고고 예, 제가 볼 때는 달리는 말인데다가 추세가 아주 멋있게 살아있는 종목이고 아마 조금 좀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종목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더라도 만기 후폭풍에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변수가 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CPI 가지고 참 말들 많은데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은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렇고 미중 갈등이 끝나지도 않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조금 불을 좀 붙였기 때문에 그 CPI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예, 소비자 지출도 늘어나고 PPI 생산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가 잡는 방법은 화폐 가치 균등화밖에 없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있으면 뭐 쓸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약은 없거든요. 당연히 유동성 긴축이 되는 거고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뿐인데 적응해야죠. 자, 일단 시장은 긍정적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종합지수가 뭐 2600이 깨졌니 2500 갔느니 2400 얘기하는데 그거 너무 그렇게 따져가지고 돈 버는 사람 못 봤거든요. 너무 지수 시황에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은 폭락에도 러시아 전쟁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고 뭐 코로나 국면은 2년 동안 잘 지켜봤으니까 공부가 됐었던 것 같고 이 하나 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하나 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상당히 좀 주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이라 그래서 무슨 뭐 무기를 막 때려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방위 산업이 한 70% 정도 된다면 예, 주력이 방산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예, 국산 정부에서 발주받는 게 보면 한 55% 정도인데 국방 영수까지 하면 그러면 ICT 쪽은 하나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데 뭐 예주 발주도 많이 해요. 30% 정도 되니까 전부 다 이게 딱 드러난 이것만 가지고는 앞에 성장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사가 올해부터 조금 ESG 분야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신성장 사업으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궤도 이송 사업과 또 전장 사업은 요거는 그 계열사에서 이제 아마 합작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센서 쪽이 좀 강한데 거기도 이제 UAM 쪽으로 해서 좀 강화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동사는 신성장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지난번에 원웹이라 그래서 영국의 저궤도 이송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였는데 거기도 지분 투자를 3천억 이상 주고 샀기 때문에 뭐 100% 다 인수한 건 아니지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UAE 관련해서의 한국형 예, 방공 시스템이죠. 그 관련해서 수주 대규모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1조 넘는 규모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고도 방공 예, 체계로 해서 SM인가요? LSM인데 그것도 동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예, 저궤도 관련해서는 SAR 정찰위성 쪽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수주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태리 방산 대표 기업이 레오나르도 예, 여기도 차세대 전투기 관련해서는 레이더 쪽 수주 계획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다면 그런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은 이제부터 플러스 알파 예, 멀티플이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주가 자체가 4분기는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 1분기는 그냥 컨센서스 좀 충족하는 정도예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방위산업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 하나 시스템은 펀더멘탈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의 매수의 적기 아닌 대세주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 자체는 사실 좀 손절가 없이 예, 드리고 싶은데 시장 상황상 손절가도 드리고 목표가도 좀 타이트하게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셨어요? 자, 하나 시스템은 규모가 좀 크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3조가 넘는 종목이고 동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고점 22,000원대에서 보면은 기간 조정이 다 끝나고요. 예,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뭐 현재가 밑으로 예, 저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241선에 예, 올려놨다가 긴 꼬리 달리는 모습이죠. 이제 16,500원이든 550원이든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시면 되고 저는 목표가 19,000원 제시하고 14,900원 손절가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에서 라스트 찬스 기회가 있는 종목 하나 시스템 설정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자체적으로는 좋지만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역시나 요즘에 다소 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나가는 가격 전략을 많이들 제시를 해주시네요. 하나 시스템도 목표 주가 19,000원, 손절은 14,900원으로 위아래 좀 짧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강재현 운용역이 유튜브에서 라이브
공개 방송 펼칩니다. 밤 9시니까요.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 총정리 시간을 갖습니다. 일요일은요. 밤 8시에 유세벽 전문가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공개 방송 펼치고요. 또 밤 10시 유튜브에서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혁이 시장을 이기는 전략, 혼란한 증시 속에서 수익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주말에 있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